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세계경제의 혁신 모델로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은 한중 정상이 만나서 사드와 북핵 논의를 이어갑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홍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시작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뒤 처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오전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불가피한 자위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의 뜻을 밝힌 만큼 간격을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자유발언에서 우리의 창조경제를 세계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혁신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창조경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G20이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앞서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유라시아 경제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차원에서 체결한 4천억 원 규모의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 외에도 현대기아차와 현대중공업 등 범현대가가 6조 원 이상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한러 정상회담 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 휴호를 선물했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TV조선 홍희영입니다.